와 진짜 몇 시간을 아낀 거야. 그동안 살림 헛했네.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저처럼 코스트코나 대형마트 다니시는 분들은 식재료들을 대량으로 사두고 소분하고 많이들 쓰실 텐데요, 장바온 재료들 소분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주방에서 잡아먹는 시간이 진짜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칼질하고 다지고 하려면 안 그래도 아픈 손목에 무리도 가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 싹 해결해줄 닌자 올인원 블렌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코스트코에서도 본 것 같은데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코스트코에 없는 요 푸드 프로세서 구성이 포함된 말 그대로 올인원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주방에서의 시간을 아껴주고 내 손목을 지켜주는지 궁금해하실 부분들, 기능들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왜 사람들이 주방에 이모 한 명을 둔 것 같다고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출발! 사실 닌자의 블렌딩 기술력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소형 주방 가전 브랜드 분야 4년 연속 매출 1위, 30년 이상의 역사와 4,5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32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브랜드이고, 특히 이 블렌더는 세계 유일 특허받은 식스모션 블레이드 기술력으로 사각지도 없이 골고루 강력하고 빠르게 블렌딩하여 살림 좀 하신다는 주부님들 사이에선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요, 코스트코에도 같은 블렌더를 팔고 있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요물 푸드 프로세서가 함께 구성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닌자 올인원 블렌더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본체를 제외하고 크기는 세 가지입니다. 피처컵, 싱글컵, 그리고 주인공 푸드 프로세서입니다. 그럼 먼저 닌자 올인원 블렌더를 주방 이모님이라고 부르게 한 장본인 푸드 프로세서의 네 가지 기능을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채썰기입니다. 주방일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 채썰기인데요, 채칼 사용하시다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닥치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손목도 엄청 아팠는데요, 닌자 푸드 프로세서는 이 채 편썰기 디스크를 삽입하여 부드럽게 툭 결착시켜주시고, 그리고 닌자 올인원 블렌더가 참 좋은 게 푸드 프로세서를 본체에 결합시키면 필요한 모드에만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재료를 그냥 올리고 참모드 눌러주신 후 푸셔로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한순간에 당근, 애호박 등 편하게 채 썰어주시면 끝! 이런 식으로 잘 썰려 나오는데 괜찮죠? 바로 당근, 라페 등 원하시는 재료로 원하시는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열식킬 겸 오이도 많이 드시는데 오이도 쓱 채 썰어주시고, 채 썬 오이는 이렇게 더워질 때 시원하게 오이냉국 등 만들어 먹기에도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애호박도 이렇게 채 썰어주시면 호박채전 등 활용하시기에 아주 좋겠죠? 그리고 코스트코나 마트에서 구매해온 제품들을 한 번에 손질하여 밀폐용기에 보관해 둔다면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꺼내서 여러 요리할 때 써주시면 엄청난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중한 손목까지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편하죠? 두 번째, 편썰기입니다. 채썰기와 마찬가지로 편썰기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호박, 오이, 무 등등등 위에 보여드렸던 채 편썰기 디스크를 반대로 뒤집어주시면 편썰기로 변신되는데, 디스크 삽입 후 오이 등을 넣고 손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역시 필요 모드에만 불이 들어오고 찹 버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푸셔로 맞아 쓱 밀어주시면 오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쓸려 나옵니다. 아주 쉽죠? 오이 무침 찹찹 비벼서 만들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올리기도 좋고, 빵에 크림치즈 발라주시고 위에 오이 좀 얹어 샌드위치 만들 때도 너무 좋아요. 호박 같은 경우도 반 잘라서 넣어 썰어주기만 하면 스르륵 너무 잘 잘려 나오니까 각종 요리에 활용해 주시기에도 좋고요, 대파도 넣어주면 바로 순식간에 스르륵 대박이죠. 오이지 같은 말랑한 재질도 노 프라블럼이고요, 이렇게 재료들 미리 소분해 두었다가 각종 국이나 찌개, 볶음 등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나이스! 써보시면 진짜 주방일도 이렇게 쉽고 시간이 남는구나 하시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다지기인데요, 다지기는 요 초핑 블레이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늘, 양파, 고기 등을 넣어서 다져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늘 이렇게 넣어서 참모드 눌러주시면 진액 없이 찹찹찹 부드럽게 잘 갈리는데, 중간에 원하시는 크기 보시면서 갈아주시면 돼서 미리 소분해 두시면 아주 편하더라고요. 결과물 보시면 아주 찹찹찹찹 나이스하게 잘 갈렸죠. 고기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아이가 함박스테이크나 햄버거 먹고 싶어 하면 집에 남은 고기 넣고 계란, 양파 등 같이 넣어서 찹모드로 찹찹찹찹 다져주시면 이렇게 햄버거 패티나 함박스테이크 만들기도 너무 편했고, 전 갈비살이 남아있길래 넣어서 만들어봤는데 주물주물 할 필요도 없어서 너무 좋았고, 그냥 원하시는 만큼 다져서 소분해두시고 구워서 드시면 끝이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물이나 첨가물 넣어줄 필요가 없이 원하는 재료 넣고 갈면 되니 다양한 요리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고기 좀 애매하게 남았을 때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남은 짜투리 채소들 다 넣어서 갈아두면 나중에 볶음밥이나 계란말이 등 활용해서 요리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지기 모드 외에도 빵이나 베이킹 등 하실 때 반죽하는 모드까지 있어서 반죽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모드도 정말 꿀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닌자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코어 기능인 블렌딩 모드인데요, 이 피처컵에 이렇게 닌자만의 기술력 육중날이 들어가 있고요, 닌자 블렌더가 미국에서 계속 1등을 하는 이유가 누룽봉이나 물 등을 같이 넣어 갈아줄 필요가 없고요, 이 기술력 하나로 피처 바닥의 재료에
재료에 잔여물들이 전혀 남지 않고 냉동과에 채소, 얼음까지 싹 다 원하는 형태로 블렌딩이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코스트코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냉동실에 냉동과일이 많으실 텐데요. 냉동 딸기 넣고 바나나 넣고 우유 좀 넣어주시고 꾹 넣고 요 로우 버튼 눌러주시면 손쉽게 이렇게 딸기 바나나 스무디 완벽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피처컵 이 뚜껑만 살짝 열 수가 있어서 그냥 열고 따라주시기만 하면 끝! 너무 맛있겠죠.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 우유 얼음 얼려두신 거 꺼내서 갈아주시면 이렇게 우유 빙수가 준비되고요. 팥스프레드 싹 얹고 조랭이 떡 좀 올려주고 미숫가루 좀 뿌려주시고 연유 뿌려주면 팥빙수 완성. 이렇게 맛있는 빙수를 집에서도 편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스 블렌드 모드도 있는데요, 일반 재료들보다 더욱 하드하고 질긴 재료들을 부드러운 농도로 갈아 드실 수 있는 모드이니 요긴하게 잘 쓰시게 되실 겁니다. 진짜 너무 쉽게 뚝딱뚝딱 쓰기 좋아서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 싱글컵 같은 경우도 컵 간단하게 꺼내서 주스나 스무디 만들기에도 딱 좋아요. 시간 없는 아침에 사과랑 당근에 레몬즙, 시럽 좀 넣어서 돌려주시면 생과일 주스 바로 해서 시간 절약도 하고 건강까지 챙기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이외에도 요즘 건강 주스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사과, 케일에 아가베 시럽 좀 뿌려서 윙 돌렸는데 바로 뚝딱 이런 주스들 해드시는데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바쁠 땐 요 싱글컵 전용 뚜껑 바로 결합해서 그냥 이대로 컵이 되니 이것도 종종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닌자 블렌더 성능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려보았고, 그리고 블렌더 쓰시면서 또 세척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으셨잖아요. 물 좀 부어주시고 세제 한 바퀴 쓱 돌려주시고 블렌딩 해주시면 정말 편하게 세척이 가능하고 그 후에 물로 헹궈주시면 끝이니까 아주 편하죠. 거기에 파트 전체가 개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식세기에서도 세척이 가능하고요. 부분 부분 닦아야 할 때 깨끗이 매우 편하게 세척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닌자 올인원 블렌더는 사용자들의 안정성까지 신경 쓴 모델인데요, 용기와 본체 그리고 뚜껑까지 결착이 되어야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이 만약 안 된다면 내가 잘 결착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체 안에 오토쿨링 시스템이 있어서 열을 외부로 배출하여 과열을 방지해주고 아래 강력한 흡착판 설계로 외부 이탈 및 흔들림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음은 물론 아기 젖병 소재로 쓰이는 BPA 프리 친환경 소재 용기를 사용하여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까지 세심하게 생각하고 만든 닌자 칭찬해.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블렌더와 디스크들이 칼로 되어 있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관리하실 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홈을 이용해서 들어주시고 분리 시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보관 시에도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성과 가격인데요, 구성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코스트코 판매 상품과는 다르게 요 우리 주방이모님 푸드프로세서를 포함 메인 블렌더 그리고 소형 컵, 이렇게 본체를 제외한 세 가지입니다. 도우블레이드, 초핑블레이드, 채편썰기 디스크에 이 디스크를 꼽을 수 있는 디스크 회전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닌자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여러 레시피들을 소개해주는 레시피북까지 있으니 레시피북 보시고 더욱더 다양하게 닌자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일 궁금하셨을 가격인데요, 이 닌자 올인원 블렌더 풀구성 정가 399,000원짜리 백화점 동일 구성을 무려 공동구매 최저가 혜택인 27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와, 대박이죠.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몇 개월 전부터 물량을 준비한다고 준비는 했는데 현재 워낙 인기 제품이라 사실 소량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못 버티고 금방 빠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과드리고요, 좀 더 물량을 확보하고 진행해볼까 고민 많이 했는데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라도 오픈을 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수량 선점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벤트까지 준비했는데요, 구매해주시고 구매 완료 댓글과 함께 성함, 전화번호 뒤 네 자리 남겨주시면 총 5분 추첨하여 닌자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파이렉스 계량컵 250ml와 500ml 세트를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꼭 이벤트까지 참여하셔서 공구 최저가 플러스 이벤트 혜택까지 싹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번 닌자 올인원 블렌더 1차 이후에 추가 물량들을 좀 더 확보해서 2차로도 찾아뵐 예정이니 이번에 놓치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다음엔 좀 더 넉넉한 물량으로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전 다음 주 코스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즐거운 살림 하세요. 바이. 이어지는 캡처 타임.